오늘 먹을 음식은 홈플러스 초밥. 개당 490원 하는 거를 각개 포장해서 가져왔습니다. 구운 연어, 새우, 연어, 소불고기, 참치마요, 제육불고기,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요거 뭔지 모르겠고, 계란, 요거 장어, 요거 생새우, 요거는 뭔지 모르겠고, 요거 뭔지 모르겠고, 북방조개, 맛살, 그리고 문어입니다. 가쏘우동은 편의점에서 2,900원에 팔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싸 이거. 생생우동 살걸. 바로 빠셔서 할게요. 가쏘우동부터 먹을게요. 맛있네. 이거 문어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냉동 문어 아시나요? 냉동 문어를 그냥 얹어 놓은 것 같아. 냉동 문어를 얹어 놨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게맛살을 얹어 놓은 것 같아요. 한번 나갔다 오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게맛살이겠지? 게맛살을 얹어 놓은 맛이에요. 와사비 푸는 거 까먹었어요. 고마워요. 아, 맞다. 대왕 오징어, 대왕 오징어. 이제부터 조금 맛있을 것 같아요. 요건 북방조개. 그나마 좀 낫네요. 이건 붉은산 생선. 이게 마트 초밥은 빨간색이 훨씬 나아요. 드디어 뭔가 정상적인 초밥의 맛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마트에서 파는 초밥은 밥이 쫀득쫀득하더라고요. 특히 이마트가. 홈플러스 초밥은 처음 먹어보는데 하나하나 포장돼 있으니까 뭔가 먹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육안상도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먹다가 제가 먹방 이거 한다고 한번 사 먹었는데 생각으로 괜찮네요. 냉동고에서 꺼낸 기분? 아, 내가 이거 사놓고 냉장고에 넣어놔서 시원하구나. 아, 그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생새우는 500원 하면 요 정도면 해장 같아요. 저 위층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한번 입 한번 청결하게 만드는 시간. 와, 이거 국물 맛 괜찮네요. 다음은 이거 장어입니다. 저 일단 홈플러스 초밥을 다 먹고 나서 이마트와의 그 뭐랄까 차이점? 그걸 말씀드릴게요. 아, 그걸 말하도록 할게요. 이거 계란 초밥은 그냥 먹은 거죠? 계란 초밥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이게 개별 포장이라서 일단 육안상 좀 안 좋아요. 근데 먹으니까 또 좀 나쁘진 않아요. 이건 구운 연어예요. 구운 연어는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군함이에요, 군함. 새우초밥을 먹었는데 생새우초밥이 훨씬 나아요. 연어는 괜찮네요. 아, 이게 구운 연어는 그 조금 세더라고요. 그 뭐라 그래야지? 약간 비린 맛이 좀 세요. 요거 세 개는 양념돼 있어서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소불고기 삼각김밥이에요. 참치마요 삼김인데 안에 뭔가 아삭하니 씹히는 게 있어서 아 괜찮네. 이게 뭐지 진짜? 단무지를 넣었나? 예상대로 군함 세 개는 맛있었어요. 아, 그 참치마요에 날치알은 아니에요. 딱 그 씹는 게 날치알은 이렇게 거칠게 씹히지 않아. 단무지인 것 같아요. 단무지. 알고 보면 날치알일 수도 있어요. 또 이거 떡갈비네요. 간이 돼 있는 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그래도 좀 차분하게 먹방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예전에 너무 막 오바가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홈플러스를 먹어봤는데 저는 이마트 초밥이 입맛에 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밥이 찹찹거리는 그런 감과, 그리고
사실 이마트랑 또 그 위에 올라가는 건 그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거서 건 것 같아. 이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맛이 거서 건 것 같아요. 홈플러스 초밥이랑 이마트 초밥이랑 그냥 밥 차이? 아, 밥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쏘 우동은 생생 우동과 비교했을 때 그냥 맛이 거서 건 것 같아요. 왜 다 거서 건 것 같지? 이게 바로 옆에 두고 먹지 않는 이상 사실 비교를 잘 못할 것 같아요. 먹방 끝!